로톡의 화요일을 맡은 민용준 기자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체 없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동진 평론가님, 네, 입장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이동진이라고 합니다. 그리하여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이어가는 부메랑 인터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. 대가는 왜 100번째 영화로 천년왕을 택했을까? 이 책의 758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. 임권택 감독의 2007년작인 천년왕에 있는 문장인데요.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라는 제목 자체를 언제부터 품고 있었을까가 궁금하거든요. 그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라는 말 자체를 품은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. 영화라는 게 이제 한 번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영화에 푹 빠져서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보고 나서 극장 밖으로 나올 때 이제 두 번째로 진짜로 이제 자기 머리에서 그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썼고요. 좋은 영화는 실제로 그 영화 안에서도 두 번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요. 기생충이나 아사코 같은 영화도 정확하게 두 번 시작하는 영화거든요. 책 나오기 한 두어 달 전쯤에 그 편집자의 닭달과 네, 저자의 그 아이디어 없는 머리에서 짜는 후보와 또 이 편집자들끼리 모여서 마케터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는 브레인스토밍과 결과를 만들어지는데요.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목은 제가 꼭 이걸로 하고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이 제목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영화 평론가가 영화를 대할 때, 글을 쓸 때 최소한의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기준점을 어디에 잡으셨는지. 제가 영화를 쓰지만 영화에 대한 예의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대한 예의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요.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매체이고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영화조차 세상의 일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계하는 태도는 뭔가 하면 영화가 전부야 라는 태도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를 좀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. 먹는 거 아니죠? 네. 감사합니다. 그렇게요. 네. 그러면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 영화에는 사실상 세 종류의 영화가 등장한다. 요거 이때니까요. 이분 먼저. 네? 아니고요. 지적해 주세요. 네. 정답입니다. 라커 스트레인지 아니고 시간이라는 영화 다 나왔네. 다 안 나왔구나. 진짜? 네. 검색하셨어요? 이야. 네. 정답입니다. 자꾸 미루는 듯한 이 영화의 중반부는 이상하게 먹먹하다.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안 입을 줄 알았어요. 언제나 귀청거리는 인간들 것입니다. 바다에 한 마리 있는 사실이고요. 이 일을 어떤 분들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. 이게 스포일러 다음 시리즈가 나오면 그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싶습니다. 제가 이 21세기 영화 대표라고 몰랐잖아요. 다 제가 너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? 그 대표 중에 어떤 영화든 라디오 분들과 맞춰서 이걸 가지고 한 점 어때요? 아, 감사합니다.
영화에 대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대한 얘기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요.